그냥 지금처럼 돈을 안 받고 그냥 음식을 내어주고. 아니,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제가 이번에 이 장사를 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와, 정말로 제가 워낙 사람 초대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술 마시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를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큰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분들도 오시면은 매번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다, 너무 맛있다,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냐? 돈을 안 받으니까요. 그 사람들은 돈 안 받아요. 근데 돈을 받으면 나중에 좀 뭐가 짰다, 화장실이 불편했다, 좀 더웠다, 추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. 근데 이게 돈을 받는다? 그 정도의 서비스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고. 근데 우리 그 김 실장님 아까 그 전 질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얻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사를 했던 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저희 어저께 늦게 끝나서 그 잠깐 맥주를 마시면서 MBTI를 물어봤는데 극 T더라고요. 예, 완전 T인데 되게 냉정하게 생각할 부분, 이성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시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처럼 돈을 안 받고 그냥 음식을 내어주고 술을 사주는 것이 저에게는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냥 좋은 사람으로. 좋은 사람으로. 네.